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현주 씨의 동안 비결은 식생활에서도 숨어 있는데요. 다 뭐예요 지금? 아, 이 재료들이요. 제가 동안 피부 만드는 재료들이에요. 동안 식단의 제1원칙. 피부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콜라겐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인데요. 목이버섯이 콜라겐이 풍부하대요. 제가 피부를 이루는 주성분이 콜라겐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콜라겐과 비타민 D가 풍부한 목이버섯은 콩기름을 사용해 몸속에서 잘 흡수되도록 볶아 먹는데요. 피부 건강은 물론 갱년기 여성의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목이버섯은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랍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가자미도 껍질째 구워 먹는데요. 피부 탄력을 유지해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답니다.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을 주는 샐러드엔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견과류까지 올리면 동안 밥상 완성! 피부와 갱년기 건강까지 챙긴 똑똑한 건강 밥상이 완성됐는데요. 밥상의 활용 점정은 따로 있답니다. 이거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라는 건데요. 맑은 동안 피부 유지하는데 도움된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맑고 투명한 피부는 물론이고 현주 씨의 전신 건강을 챙겨준다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뭔가요? 저분자 콜라겐의 분자 크기가 머리카락 굵기의 약 12만 5천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체내에서 따로 분리될 필요 없이 바로 흡수되어 일반 콜라겐보다 흡수율이 뛰어나고 또 피부 세포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생체 이용률도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분자 크기가 큰 육류 콜라겐은 우리 몸에 쉽게 흡수되지 않는 반면 생선의 콜라겐은 분자 크기가 작아 흡수율도 높다고 알려져 있죠. 저분자 콜라겐을 더욱 잘게 쪼개 체내 흡수율을 높인 것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식재료를 꾸준히 섭취하며 탄력 있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믿는 현주 씨. 동안 피부와 함께 현주 씨의 일상은 더 젊어졌습니다. 제가 피부가 안 좋았을 때는 뭐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짜증나고 또 사진 찍는 걸 너무 싫어했었는데 피부가 좀 좋아지고 나서는 제가 카메라를 즐기고 무엇보다 제가 생얼로 다녀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생얼을 즐기고 있어요. 쥐에게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투여한 후 흡수율을 알아보는 실험에서 뼈, 골수, 연골까지 흡수되는데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저분자 콜라겐을 12주간 섭취 후 2주 후부터는 피부 보습과 각질량이 개선되었고 4주 후부터는 진피 침밀도와 두께가 개선되었는데요. 섭취 중단 2주 후까지 유지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외에도 피부 상태를 알려주는 11가지 피부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건강한 피부를 되찾고 나서부터 야외 활동도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현주 씨. 매일 하는 가벼운 운동이 동안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왜 이렇게 운동하세요? 나이 들수록 체력이 우선이죠. 운동이 피부 건강하고도 직결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콜라겐을 섭취하면서 동년배 친구들과 달리 기미나 색소 침착 같은 피부 트러블 고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는 현주 씨. 그래서 운동 후에도 꼭 챙기는 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콜라겐은 비오틴과 함께 먹어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해서 견과류를 함께 먹었어요.
실제로 저분자 콜라겐 복용은 자외선에 의한 색소 침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미를 만드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한다고 밝혀졌는데요. 피부과 레이저 시술 후 회복과 탄력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